8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나눌 잠언의 말씀은 잠언 2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단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가니와 풀무가 나옵니다. 뜨거운 불이 있고 금속이 완전히 녹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정결한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정련 과정을 예상해 보게 됩니다. 뜨거운 불과 온도를 유지할 때에 금속이 정결하게 되어서 나오죠. 근데 사람을 단련하는 뜨거운 것이 의외입니다. 환란이나 고통이나 시련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설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앞에 있는 풀무라든가 혹은 도가니와 비교해 볼 때 칭찬은 너무 소프트해 보이잖아요. 칭찬받으면 기분 좋은데, 막 마음이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을 단련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연단 과정에서 이 칭찬이라는 것은 굉장히 숨어있는 재련 과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자꾸 칭찬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교만이 올라오기 좋습니다. 숨어있는 교만이 드러나요. 또 자기를 과신하기 좋습니다. 다른 사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발전은 안 되고 도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칭찬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없어야 되는 시기심이 올라오게 되고요. 비교의식도 나오게 되고요. 또 미워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사울이 어떻습니까? 참 칭찬 들을 만한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도 이기고 승리하고 칭찬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칭찬받는 다윗이 등장하니까 그때부터 그 칭찬의 연단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굉장한 연단입니다.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지게 돼요. 칭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실하게 그것을 인정받는 걸 감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인격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칭찬이 좋은 채찍이 되어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겁니다. 가정에서 칭찬 참 중요합니다. 칭찬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격려와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더 발전되도록. 꾸중이란 것도 참 필요하죠. 훈계는 필요시에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충분한 칭찬과 함께 훈계를 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칭찬과 훈계를 적절하게, 그리고 칭찬에 대한 반응도 잘하였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긍정적으로 북돋아질 때에 그 칭찬이 정말로 좋은 연단이 되어서 그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한 단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눔의 주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제일 기분이 좋고 나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칭찬은 무엇인가요? 그 부분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부모님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내가 들었던 칭찬 중에 제일 좋은 칭찬, 제일 기뻤던 칭찬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한번 나누어보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